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하는 사슈리입니다. 아,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아, 하늘이 맑네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 운전 연습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운전 연습 좀 많이 하셔가지고 눈길 운전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드라이빙 운전 연습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학원 가서 운전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면허 취득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운전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또 연습하러 가도 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원 가기 전에 기본적인 훈련을 좀 하고 가면 좋은데 뭘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고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 운전 처음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단에 있는 LG전자 건물 앞에 오픈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LG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면 제일 좋아요. 이제 면허를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사고 나면은 도로교통법 처벌 받으니까 차가 다리지 않는 공터 같은 데 가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면허는 있는데 연습할 데가 없으신 분들 이런 공단 지역에 넓은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연습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지인이 차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운전이 아직 미숙하시니까. 그래서 공터에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지인분이랑 같이 연습하면 좋은데, 이런 데서는 평행 주차 연습도 할 수 있고 후진 주차 연습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시간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요. 시동 거는 거, 그다음에 브레이크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뭐 시동은 다들 걸 줄 아시죠?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키를 돌려서 거는 거고요. 그때 키를 돌려서 거는 차들은 브레이크 안 밟아도 걸립니다. 단지 기어의 위치, 변속기 위치가 파킹이나 중립에서만 시동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 차는 스마트 키라서 브레이크 밟고 버튼 시동 키를 누르시면 시동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세워놓고 연습을 하실 텐데, 자, 우선은 브레이크하고 엑셀 밟는 연습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뗐다 엑셀 밟고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다시 12시가 브레이크, 왼발은 풀네스 돌리시고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먼저 우선 편안하게 뒤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훈련되면 이제는 앞뒤로 가는 걸 할 건데, 앞뒤로 가기 전에 우리가 RPM, 왼쪽에 보이는 바늘 보이죠? 이게 RPM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RPM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엔진 회전수입니다. 시동을 걸면 엔진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그게 지금 1분에 한 800바퀴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엑셀을 살짝 밟으면 바늘이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속 페달입니다. 이걸 밟을 때마다 속도가 올라가고 떼면 엔진 회전수가 주니까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은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낮추는 조절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빠르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엑셀 밟는 훈련을 하실 텐데, 자, 엑셀 밟는 훈련을 왜 해야 되냐면 우회전할 때 아무것도 안 밟고 돌면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하기도 하고, 그리고 엑셀도 너무 세게 밟아서 보도로 침범해서 사고 나기도 합니다. 특히 유턴할 때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떼고 돌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게 좋은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확 밟아가지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는 연습을 할 건데, 바늘을 보시고, 내가 바늘을 보시고 RPM 1500 정도를 유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가락 끝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딱 유지하는 게, 지금 1500을 딱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발로 훈련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좀 되시면 이제 계기판을 보지 말고 앞을 봅니다. 앞을 보면서 전방을 보면서 엑셀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RPM 2000이 안 넘게, 왜냐면 RPM 2000이 넘으면 변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1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3단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에 차가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0을 안 넘게 엑셀을 가볍게 발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다시 엑셀, 보이죠? 딱 1500 유저에 2000 안 넘게.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롯데 차가 나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훈련이 좀 되시면 이제는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 우선 한 번만 더 RPM 1500 유지. 자, 이렇게 이제는 보이죠? RPM 다시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줍니다. 이제는 움직여 볼 거예요. 기어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제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떼봅니다. 떼면 이제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 뺀 상태입니다. 지금 힘을 다 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멈추고 네,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지, 브레이크 떼, 자, 브레이크 정지, 다시 브레이크 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서 편안하게. 브레이크 정지, 다시 브레이크 떼, 이런 식으로 정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엑셀을 아까처럼 그 정도만 밟아보는 거예요. RPM 1500, 2000 안 넘게 이 정도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브레이크 정지. 자, 후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후진 넣고 뭐 후방 카메라 있으면 후방 카메라 보셔도 되고 좌우 사이드 미러 보시고 룸 미러 보시면서 안전하게 엑셀 수 아까처럼 똑같이 RPM 1000 정도로 유지합니다. 다시 브레이크 부드럽게 다시 기어를 넣고 다시 전진 악셀 그죠? RPM 2000 안 넘죠? 그리고 브레이크 정지 이런 식으로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트에서는 위험한 게 없으니까 예, 훈련해 주십니다. 이제는 핸들 돌리는 훈련을 또 할 거예요.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셨으면 아 가볍게 엑셀을 터치하고 가볍게 브레이크 발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제는 핸들 훈련을 합니다. 자, 핸들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한 손으로 핸들 돌리는 건 하지 마시고요. 아, 셔플 그 다음에 핸드 오버 핸드 이 두 가지 훈련을 할 건데 처음에는 예, 셔플보다는 핸드 오브 핸드를 먼저 익히세요. 왜냐면 셔플을 먼저 익히시면 핸드 오브 핸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선 핸드 오브 핸드부터 먼저 할 건데 자 핸들을 가볍게 이렇게 예, 핸들은 돌리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만 연습하십니다. 어때? 예, 중립을 넣어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D 놓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중립 넣어놓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핸들만 안 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 손에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차를 세워놓고 공트를 세워놓고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손이 바뀌어. 자 보시면 12시로 가죠? 12시 밑에 손은 9시에서 내려가기 전에 손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가락은 넣지 말고 바깥으로 해야 쉽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이렇게 여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돌리고 또 돌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놉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안 꼬이게. 자, 이 훈련이 됐으면 이제 돌면서 할 건데 자, 요 훈련 마지막으로 하실 때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을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때는 A필러와 D10% 꼭지점 여기 보면 글자 보이죠? 창문에 그쪽을 보면서 다시 왼쪽 쳐다보고 다시 오른쪽 쳐다보고 다시 왼쪽 쳐다보고 여기까지 훈련되시면 이젠 한 바퀴 돌 거예요. 처음에는 좌측부터 자 기어놓고 자 떼고 자 이때 엑셀은 밟지 마시고요. 자 왼쪽을 보고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풀고 다시 발은 계속 브레이크 있죠?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지인이 꼭 타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다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볍게 잡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핸들이 자유로울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자유로울 때까지 계속 연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보고 풀 때는 앞을 보고 앞을 보는 겁니다. 다시 왼쪽 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왼쪽 다시 앞을 보고. 자, 이 상태로 내가 연습이 돼서 충분히 된 거예요. 충분히 되셨으면 이제 엑셀도 밟아 보시는 거예요. 직선에서는 돌 때는 밟지 마시고 우선은 이렇게 돌고 다시 앞을 보고 풀고. 자, 아직은 엑셀 안 맞습니다. 직선에서만 이제 좌우 살피면서 이제 고개를 좌우로 자유자재로 돌려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엑셀을 밟아보는 거예요. 붕. 아까처럼 RPM 2차 안 넘게 다시 엑셀을 떼고 발은 불에 건지고 돌리고. 자, 다시 풀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풀고. 네, 다시 엑셀 한번 밟아보고. 그죠? RPM 2차 안 넘죠? 다시 떼고 발은 불에 건지고 이런 식으로 훈련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잘 되면은 이제는 오른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우회전으로. 자, 이제는 우회전도 해볼 겁니다. 엑셀 한번 밟아보시고. 자, 이제 이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이쪽을 보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빼놓고. 꼬이면 빼놓으세요. 다시 이렇게 엑셀도 한번 쓰면서. 이제는 내가 엑셀을 가볍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돌면서도 돌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우회전할 때, 자, 보세요. 엑셀 가볍게 RPM 1200밖에 안 되죠? 이 상태로 제가 엑셀을 바로 올려놓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복원력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복원력. 복원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복원력이 생기죠. 예, 이게 복원력이다. 이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핸들 돌리고 힘을 빼면 돌아간다 하고 힘을 살짝 빼면 돌아가는 거야.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요. 엑셀을 밟으면서 힘을 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복원력. 자, 왼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복원력을 써보는 거예요. 자, 다시 엑셀 살짝 하면서 복원력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원력까지 다 쓰셨으면 이제는 제가 얘기했던 셔플, 논크로스퍼, 핸드 오브 핸드가 아니라 손이의 손이 아니라 논크로스퍼를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밀어주고 자꾸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드 오브 핸드. 자, 핸드 오브 핸드 위로 12시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고만요. 다시 이렇게 살. 이제 키가 낮으신 여성분들은 이제 밑으로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럼 밑으로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그러니까 이 손만 당겨주고 이 손은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뭐 이틀도 좋고 3일 좋고 하루에, 주말에는 이런 데가 비어 있어요. 주말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에 1시간 반씩, 2시간 이상 하면 힘드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적당합니다. 2시간 정도, 토요일날 2시간, 일요일날 2시간, 그 다음주에 토요일날 2시간, 일요일 2시간, 이렇게 총 8시간 정도 훈련하면 핸들이 몸에 익어요. 그 정도만 하면. 그리고 나서 운전하고 가서 연수를 받든가 아니면 계속 지인분한테 연수를 받든가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운전이 빠르게,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넓은 공터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요.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무리하게 도로에 나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운전 트라우마 생겨서 운전하기 싫어지는 것보다는 충분히 나하고 이 핸들하고의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기 좋습니다. 우선 운전은 잘하려면 두려움부터 이겨내야 돼요. 근데 도로부터 나가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전을 배울 수 있고 더 빠르게 운전 실력이 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